그래서 이제 자연인이 나오죠. 자연인을 잠깐 보시면 몇 문제냐면 6년 동안 21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3문제, 3문제 좀 넘게 나오는 게죠, 기본적으로. 3문제 이상, 4문제까지는 안 나오고. 또 자연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극복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연인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권리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권리 능력 해가지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서 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태아죠. 태아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죠? 권리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출생하기 전이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이 태아에 대해서도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아에게 뭐가 인정이 됩니까? 상속권이 인정이 되고요.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태아에게도 유류분권도 인정이 되는 거죠. 유류분권도 인정이 되고,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태아에게도 대습 상속권이 뭐가 돼요?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아도 뭘 받을 수 있냐면 유증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뭐는 받을 수 없어요? 증여는 받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자신의 자식임으로 인지할 수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태아 스스로가 인지해 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요 태아의 몇 가지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의 대립이 있는데, 일단 정지 조건설은 뭐냐면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고, 출생하게 되면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견해가 뭐죠? 정지 조건설이고요. 해제 조건설은 뭐냐면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해제 조건설이고요. 우리 판례는 뭘 취하죠? 정지 조건설을 취하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두 학설의 공통점 뭐냐면 태아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요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설은 당연히 출생을 해야 비로소 뭘 인정해요? 권리 능력 인정하고요. 해제 조건설도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하면 있던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얘기니까, 뭐 시기는 좀 다르지만 어차피 둘다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지만 비로소 요네 가지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잊지 마셔야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1번입니다. 감남과 을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애가 출생하게 되면 엄마 몸에서 전부 나오게 되면 뭘 갖게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을 갖는 거죠. 2번, 갑의 동생 병이 태아에는 A를 대리하여 갑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죠? 다시 말하면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뭐 받을 수는 없어요? 증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3번. 갑이 정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에 대한 위자료 증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증여권이 인정이 돼요. 뭐가 됐다면요? 출생이 됐다면. 따라서 출생을 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위자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의사무가 을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해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죠.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긴 하지만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이 돼야 된다. 출생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번에 그 뭐 이화여대 이화 뭐죠? 이화대학병원인가요, 그죠? 거기 뭐죠? 신생아 시설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그죠? 죽었는데 이번에 그 1심 법원에서 요 잘못 관리한 그 의사들에게 다 무죄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무죄.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업무상 과실 치사로 해가지고 요 뭐죠? 재판을 냈는데 뭐 의사, 간호사 다 무죄예요. 이유는 뭐냐면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시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뭐죠? 그 주사 바늘 이런 거를 관리 안 한 건 제대로 관리를 못 한 건 사실이지만. 요 주사바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신생아들의 사망하는 과정에 뭐가 없다고요?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시했더라고요. 참 씁쓸하죠, 그죠? 씁쓸하죠, 그죠? 근데 그 왜 그러냐, 왜 이런 판결을 내냐면 의료사고는요, 이제 그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검사가 또 주사바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아이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뭐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증은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누가 입증해 줘야 되냐면 의사가 입증해 줘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다른 의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주사바늘을 잘못 관리하면 충분히 뭐죠? 아이가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못해서 아이가 죽었다라고 뭘 해줘야 돼? 다른 의사가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가재는 개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의사가 이런 걸 뭐죠? 입증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료사고는 당한 사람만 불행하고요. 현실적으로 뭐죠? 뭐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법조인이 검사나 변호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한테 뭐죠? 검사, 판사, 변호사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뭐죠? 뭐가 문제냐면 법을 공부한 사람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한 반성으로 지금 뭐가 만들었냐면 법학대학원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학대학원을 만든 취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다.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법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고 검사가 될 수 있고 내가 뭐죠? 화가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법학대학원 가면 뭐죠?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판사.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법학대학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조인이 법을 전공하는 게 아니라 법이 아닌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뭘 전공을 해야 돼요? 법을 전공을 해야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뭐죠?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 출신 검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의사 출신 검사가 있어야 요것에 대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검사들은 맨날 뭐만 봐요? 민법책만 보고 상법책만 보고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인과관계 입증하라면 입증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법학대원이 필요한 건데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또 어떻게 되냐면 법학대학원 졸업하려면 6억이 필요하대. 6억.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돈 있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됐어요. 법학대학원이 들어가기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뭐가 됐냐면 돈이 있으면 변호사가 되고 돈 없으면 뭐죠? 안 되고 이런 또 이런 이상한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보다 우리나라는 뭐죠?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대학원 이거 등록금 이거 깎아야 되겠죠. 그래서 없는 사람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대신 다만 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요건을 좀 강화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지식 갖고 이런 사람들이 뭐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좋은 제도가 들어와도 나중 가서 뭐죠?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일이 꼬이는 것 같아. 아무튼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 인정을 하면 아이가 뭐가 돼야 돼?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의 동생 병은 태아인 아이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맞죠? 상속권도 인정되고 뭐도 할 수 있죠? 유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생신고는 권리 능력의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출생하면 출생신고란 해도 뭘 갖습니까? 권리 능력을 갖죠. 2번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 내에서 사망했어요. 출생하지 못했네요. 따라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려면 태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출생을 해야 합니다. 3번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은 수증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증여를 받을 수가 없죠. 증여를 할 수도 없고 증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4번 인정 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관공서에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의제한다라는 말은 사망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간주가 된다는 얘기죠. X죠. 그렇죠? 우리가 사망과 관련돼서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다 자세하겠지만 실정선고와 인정사망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실정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죠. 문제 나오는 것은 뭐죠? 의제가 되죠. 이에 반해서 인정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될 뿐이에요? 추정이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사망이란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했을 가능성은 확실하지만 사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효과는 사망한 것을 뭘 할 뿐이에요? 추정을 할 뿐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실종 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종 선고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3번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은 권리 능력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것도 대단 알겠지만 직접적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의 불법 행위로 태아가 사산됐어요. 그러면 태아가 뭐 하지 못한 거죠? 출생하지 못한 거죠? 출생하지 못했으니까 이 태아에게는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뭐가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부터 이게 4번. 증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중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법정 대리인한 수중 행위는 가능하다. X.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도 없고 증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권리 능력은 사망 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X죠. 맥박 종지설이죠. 다시 말하면 맥박이 멈추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고요. 사망 신고에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보시면 동시 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사실상의 추정으로 봅니다. 답은 뭐죠? 3번인데 그닥 중요한 건 아니죠. 나머지 문이 중요하네요. 넘기셔가지고 3번, 4번 문제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5죠. 따라서 출생하는 순간 권리 능력을 갖고 사망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순간 권리 능력이 소멸됩니다. 2번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 인정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이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해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운전자 갑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뭐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가 사산됐다면 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출생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출생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것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산된 경우 뭐는 태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태아 의뢰 출생 전에 갑의 불법 행위로 의뢰 부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을은 갑에 대해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태아는 불법 행위에 의한 뭐가 인정되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뭐가 됐다면요? 출생이 됐다면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점. 여기까지가 이제 권리 능력인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네 문제가 나왔잖아요. 요 4번 문제는 뭐죠? 작년도 문제죠.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잘 내는 편이고요. 태아에 대해서 뭐죠? 요 정도면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충분히 뭐죠? 맞힐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미성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미성년자는 누구냐? 19세 미만의 자죠. 다시 말하면 19살부터 성년자고요. 18세부터는 뭐죠? 미성년자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법에서 나라는 나이는 무조건 뭐죠? 만 나이다. 그래서 만이란 말이 없어도 뭐죠? 틀린 게 아니라 뭐죠? 맞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19살 그럼 뭐죠? 만 나이고 19세 미만의 자가 뭐죠? 미성년자고요. 19세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행위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있다.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서 유리한 계약은 뭐죠? 아니다. 유리한 계약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채무를 변제받는 거죠. 채무를 변제받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변제받으면 돈이 생기긴 하지만 그 반사적 효과로서 뭐가 소멸돼요?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뭐가 부담을 하게 돼요? 부담. 따라서 독자적으로 할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죠.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용돈이죠. 다시 말하면 용돈을 사용할 때 뭐죠? 집어들여 써도 상관이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요 처분을 허락하려면 범위가 뭐죠? 정해져야 된다. 따라서 네 멋대로 네가 다 해라 이런 것들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지정된 용도에 위반된 처분도 가능하고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10만 원을 주면서 학용품 사라라고 했는데 학용품을 산 것이 아니라 본드를 샀더라도 그 자체는 뭐죠?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용도에 위반된 처분도 가능하고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허락된 영업행위죠. 허락된 영업과 관련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네 번째, 근로계약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리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리에서 배웠지만,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뭐가 될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수 있고요.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독자조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볼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5죠. 부담 없는 증여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독자조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2번. 성년 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년 의제가 뭐죠?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뭐가 되죠? 성년자가 되는 제도를 우리가 성년 의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죠? 민법에서만 그렇죠. 공법적 영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예요. 그러면 얘가 성년자가 되는 것은 1994년 더하기 19이면 몇 살이 몇 년이에요? 2013년이죠. 그죠? 그죠? 1994 더하기 뭐죠? 19이면 뭐죠? 2013년이니까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자가 된다.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 왜 틀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이걸 좀 더해보면 19살에 성년자가 된다는 거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냥 뭐만 따져요? 날짜를 따지시라고. 연도를 안 따지시고. 그죠?
다시 말하면 19살부터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니까. 얘가 성년자가 되는 시점 뭐죠? 2013년 9월 9일 오후 12시입니다. 3번이 답이네요. 4번,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맞죠? 근로계약과 임금 청구는 미성년자가 뭐 할 수 있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5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들의 동의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맞겠죠? 우리 민법은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6번입니다. 미성년자 법률행위란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상대방의 보호입니다. 일단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법률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뭐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하고 있어요. 첫째, 상대방에게 뭘 인정하냐면 최고권을 인정합니다. 최고는 최고할 때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지 않을 것인지 추인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 한 것으로 보냐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추인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 한 것으로 보냐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은 이러한 미성년자 부동산 처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까?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확답을 안 하면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보고요. 더 이상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은 뭐가 인정되냐면 철회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고요. 또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 거절은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아, 하나 또 빼먹었네. 자꾸 생각이네. 이거 최고에서요. 최고의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은 누구냐면은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나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한 능력자는 취소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능력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건지 여부에 대한 최고는 누구한테 하냐면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나 아니면 누구한테요?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직도 그 사람이 미성년자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체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정도가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자, 그럼 율법 문제 풀어보죠. 옳지 않은 겁니다.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5점. 다시 말하면 최고의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 또는 뭐죠? 법정대리인이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취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맞죠?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고요. 3번.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취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X죠. 미성년자한 계약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누구만 할 수 있죠? 선의의 상대방만이 처리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상대방의 체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적법한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이 뭐죠?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5번.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믿은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 법률행위란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임을 속이거나 동의가 있었음을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의 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선의 제3자에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겠죠. 뭐 설명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뭐죠? 말장난 같은 거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2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 동의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오고요. 3번 법정대리는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제사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맞죠? 범위를 정해서 처분이 허락된 제사는 처분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어떻게 해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죠. 5번 법정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말 그대로 뭐죠? 법정대리인인가요? 답은 1번입니다. 넘기셔서 8번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한정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 뭐죠? 피한정후견인입니다. 실질적 요건은 뭐죠? 능력이 부족하고요. 형식적 요건은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경우이고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한정후견 개시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누가 들어가죠? 지방 자치 단체장의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의 대표로서 물론 검사는 당연히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청구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누가 들어가요? 검사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권자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한정우기는 원차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한정우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정대리인에 뭐가 필요한 사람이죠? 동의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가 있죠? 피성년후견인이죠.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뭐죠? 결여된 자죠.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 우리가 피성년후견이고요. 피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포함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사람은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든 또는 동의를 얻지 않았든 따지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조건 다 뭐 할 수 있냐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하고 또 복잡한 상황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죠. 자, 그럼 문제를 보죠. 8번.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년 후견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입니다. 2번. 피성년후견인이 단독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죠. 자, 일용품을 구입한다.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려면 뭐예요? 비용이 과도하지 않아야죠. 따라서 만약에 비용이 과다하다면 그때는 일용품의 구입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계의 심판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 무슨 말이죠?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에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법원이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물론 맞습니다. 5번. 가정법원이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심판할 때 종전에 특정 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물론 뭐죠? 맞기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9번 제한 능력자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정후경계의 심판의 청구권자의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5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특정후견인이 개시된 경우 특정위원회는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맥이 좀 애매하긴 한데 후견이 개시되기 전에 한 행위를 단독으로 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맞는 질문이겠죠. 3번 피성령 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뭐죠?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성년유인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4번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는 허락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요 영업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의 유리한 매매계약 여기 나왔네 얘기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유리한 계약은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의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2017년 6월 3일 15세의 갑이 친권자을의 동의 및 처분하라 없이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병에게 30만 원에 매매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옳은가요? 일단 우리가 제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한 능력자에게도 뭐가 인정됩니까? 취소권이 인정이 되므로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한 자신의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2017년 7월 14일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후 병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어요. 아이고 뒤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뒤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묵시적 추인이 뭐죠? 법정 추인이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스스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따라서 미성년자 행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성년자가 된 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날짜를 보자고요. 얘가 지금 2017년도 6월 13일에 몇 살이에요? 15살이라면 2017년 7월 14일도 뭐겠어요? 15살이고요. 다시 말하면 얘는 뭐가 아니에요? 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므로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뭐예요? 법정 추인 사유이긴 하나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 따라서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므로 2번은 뭐죠? X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갑과 병이 제한 능력제 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했어요.
물론 제한능력제가는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특약입니다. 아,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정하더라도 뭐예요? 무효인거죠. 따라서 이런 매매계약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이 을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취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뭐한 것으로 보죠? 취인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1개월 기간을 정해서 체결 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보죠? 취인한 것으로 보죠. 5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을 의뢰해 취인 여부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죠? 미성년자 계약 간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누구만 할 수 있죠?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아마 요 정도 문제가 이 부분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거든요.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데 뭐 사례를 구성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정리해드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11번입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믿게 한 경우. 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속임수의 내용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속임수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진 않아요?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성년후기는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얻었다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진 않죠?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1번은 X네. 2번 의사 무능력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없어도 피성년후견에서 보호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한정후견이 되려면 반드시 뭐죠? 선고가 필요하죠. 피성년후견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선고가. 만약에 의사무능력자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가 될 뿐이에요? 무효가 될 뿐이지 피성년후견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예요. 3번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했어요? 자, 속임수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적극적 행위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동의서를 변조하거나 같은 적극적 행위해야 되고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취소가 됐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하는데 기억나시나요? 제한능력자는 악이더라도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므로 제한능력자가 악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했어요. 유리한 계약이죠. 유리한 계약은 뭐예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가 아니므로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 일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넘겨보시면 12번이죠.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합니다.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뭐죠? 성년후견 개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어떤 사람이에요? 결여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 후에 심판을 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성년 후경 계시는 누구한테입니까?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2, 3, 4, 5번은 반복 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3번입니다. 작년도 문제네요. 피 성년 후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에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겠죠. 본인의 의사 고려해야 되겠죠. 2번.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 후에 심판한다. X입니다. 직권으로 못하고요. 청구권자에 뭐가 필요하죠? 청구가 필요한 거죠. 3번.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은 장래양의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4번. 피성년 후견인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니까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 행위인데 다시 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 행위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부동산의 매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죠? 14번부터 보도록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좀 하나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수업은 다 끝났고요. 문제집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답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나중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보시면 뭐죠? 답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로서 가치가 없고요. 답은 절대로 체크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면 설명드린 내용을 밑에다 메모하시되 될 수 있으면 본문은 뭐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집이 가치가 있으려면 몇 번 이상 반복해서 봐야 되냐면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답을 체크해버리시면은 이렇게 체크해버리시면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지문을 뭐 하냐면 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 푸는 능력이 향상되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능동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풀어야 되니까 문제집에다 절대로 뭐죠? 답을 풀지 마시기 바라요. 그 대신 제가 설명드린 데 옆에다 쓰셔놓으시고요. 문제집을 여러분 푸실 때 틀렸으면은 문제본에다 이렇게 틀렸다라고 표시를 좀 하세요. 틀렸다고? 답은 체크는 하지 마시고 본인이 풀었을 때 틀린 문제면 뭐죠? 틀렸다라고 체크를 하시는데 왜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세 번을 반복하시게 되면 문제집에 뭐가 표시가 되냐면 세 번 틀린 문제, 두 번 틀린 문제, 한 번 틀린 문제, 한 번도 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시험 보기 전날 세 번 내지 두 번 틀린 문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기 전날 될 수 있으면 당일치기를 하셔야 돼요. 전 과목을 다 봐야 되는데 뭘 가지고 보느냐. 요약집 가지고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집에다가 이렇게 내가 틀린 상태를 표시해두면 전과목 세 과목이잖아요. 그죠? 세 과목 해가지고 전날 뭐죠? 세 번 내지 두 번 틀린 문제만 검토하신다면 전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것만 골라서요? 내가 잘 틀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것만 골라서 풀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집은 뭐죠? 당일치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절대로 표시하지 마시고 푸실 때 뭐죠?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틀렸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하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한데도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풀어보시면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리니까 하다 보면 뭐예요? 이거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푸실 때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풀 때 줄고요. 그래서 한 번 틀린 거는 푸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또 두 번 내지 세 번 틀린 문제만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좀 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